好啊，안녕,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리 들리죠? 그치? 나 코 파는 거 들킬 뻔했잖아. 들킬 뻔했다. 코딱지 파는 거 완전 대박. 지존 들킬 뻔했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출하고 와서 약간 얼굴에 분칠 좀 했어요. 그 머리는 그 반똥머리 했어요. 제가 이 반똥머리 왜 하는 줄 알아요? 에? 에? 무사시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반똥머리는 그냥 그 왜 원래 이 단발을 하면은 완똥머리가 안 돼서 반똥으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귀엽다. 해도 귀엽다. 해주고 파지 마세요. 아주 코파지 마세요. 미안해. 참을 수 없었어. 고마워요. 스테판 메리님.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핫도. 좋은 일만 있어라. 스테판 메리. Thank you, girl. 지금 호주는 8시 37분. 한국은 지금 한참 7시 37분이니까 이제 다들 저녁밥 먹고 있을 시간인가? 저는 오늘 저녁밥 먹었어요. 저 오늘 저녁밥 엄청 진짜 대충 해먹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뿌부한테 나 오늘 족발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뿌부가 족발? 그럼 족발 가서 사올까? 싸올까? 계속 그랬는데 제가 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족발 먹고 싶은데 여기서 족발 먹는 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 지금 이제부터 또 몸무게 관리해야 되는데 저 이름에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티는 안 나지만. 근데 또 어제도 장 보느라 돈을 많이 썼는데 요즘 물가가 미쳐가지고 어제도 장 보느라 돈 많이 썼는데 오늘도 또 내가 그러면 어제 장 본 게 완전히 물거품 되잖아. 오늘 또 외식하면 이러면서 족발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유루스 윌리스님 3천 감사해요. 고마워요. 언니 코딱지 파는 거 500명 이상이 봤지만 이런 모습마저 큐트 해준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맞아.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사람이 귀여워 보일 때. 끝이야. 내가 겨털 수북한 30살 넘은 여성이지만 인터넷에 나보다 어린 처자들이 나를 귀여워하는 그런 엄청난 광기. 집단 광기. 아니 집단관계 아니고 사랑이야. 그치. 이것을 광기와 비교하면 안 돼. 미쳐버린 사랑.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사실 어제 새벽에 사실 축구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1시에 여기는 1시에 축구를 했고 한국은 12시에 했잖아요. 그쵸? 어젯밤 12시. 근데 저는 원래 그 우루과이랑 했을 때 그때는 우루과이 맞죠? 가나? 에? 어? 에? 에? 갑자기 까먹었다. 가나랑 했을 때도 봤고 첫 번째 했을 때도 봤어요. 근데 어제는 파라과이였죠? 파라과이야? 우루과이야? 우루사이? 파라과이. 근데 어제 할 때는 왠지 졸린 거야.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몰라. 그리고 약간 희망이 없었어. 나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는데 내가 그렇게 희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왠지 파라과이는 일단 날두가 있잖아요. 날두. 아 포르투갈 맞아. 파라과이는 어디야. 아 진짜. 완전 완전 바보 똥딱지나 나. 파라과이 어디야. 파라과이 우루과이 어디를 본 거야. 포르투갈. 포르투기즈. 맞아. 그래서 완전 바보 똥딱지야. 진짜로 똥딱지. 개똥딱지 같은 내 속에 우동사리밖에 없는 개똥딱지 고해주. 근데 어쨌든 미션 입 아파서 불가능님 3점 감사합니다. 겨 긁으면 색침 생길 수도 있어요. 저 겨 색침 때문에 미백다는데 피부과 쌤이 긁지 말래요. 그래? 저도 겨를 엄청 많이 긁어서 겨가 까매요. 보시면은 겨 까맣죠. Anyway 내 까만 게 아무도 신경 안 써. 나만 신경 써. 근데 이제 파라과이, 우루과이, 포르투갈 에그파이.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냐. 진짜 산만하다 내 머릿속. 날두. 우리
날두 형이 어시스트 기가 막히게 잘해줘가지고 그 장면을 놓쳤네. 세상만 상해. 아 진짜. 근데 어제 이제 뽀뽀는 혼자 보고 제가 사실 새벽 1시에 뽀뽀 나 우리 축구 보자 하고 깨웠어요. 깨워놓고 나는 잤어. 나는 꿀잠 잔다 이러고 잤어. 나 소리 안 질러서 난 그냥 자면서 자는 와중에 막 그 해설위원분들이 막 오와와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자는 와중에 그게 들리니까 넣었나 보다. 넣었다. 꿀 넣었나 보다. 흠냐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쯤에 이제 뽀뽀가 또 그거를 그 왜 하이라이트만 보는 소리 있잖아. 그거 보고 또 난 깨가지고 어제 어땠어? 이러니까 이겼어 이랬어. 오 대박 사건이다. 왜냐면은 왜 그 가나랑 했을 땐가 역전골 넣었을 때 그때는 진짜 막 내가 와 이러고 막 그 가나 응원석 그분들이랑 막 속으로 내적 기싸움 하면서 막 봤는데 그때 저거 되게 안타깝게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번 거를 일부러 너무 떨려서 안 봤는데 떨리고 졸리고 그래서 안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 내가 안 봐야지만 이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렸어. 호날두 나무위키에 국적 한국으로 바뀌었다고? 날두 오빠가 완전 이제 명예 한국인 나타가지고 날두 씨가 사실 옛날에 약간 날강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는데 이걸로써 다 갚았다. 날두가 다 갚았다. 본의 아니게 갚아버렸어. 너무 나 그래서 진짜 우리 소니가 얼굴 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막 안 보이는데 막 마스크를 또 어디서 한 마스크야? 왜 자꾸 그게 흔들려? 축구 선수들이 엄청 격하게 뛰는 걸 알면 그 마스크라도 좀 완전 그냥 얼굴에 거의 착 붙인 마스크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자꾸 헐거우니까 완전 짱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보면서 계속 이제 그 시야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마스크가 흔들리니까 우리 소니가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아 나 저 마스크 누가 좀 아이언맨 마스크 같은 진짜 아주 끝내주는 마스크로 만들어줄 수 없나? 안 그래 우리 소니인데 월클인데 저렇게 헐거운 마스크 써야 돼? 이러면서 막 부어서 고정이 잘 안 됐다고? 어떡해 너무 슬퍼. 아 그래요? 딱 붙는 마스크 하면 수술 부위 압박돼서 더 안 좋아요? 그럼 미안해. 몰랐으면 됐어. 그럼 더 이상 화내지 말자. 죄송합니다. 어제도 오늘 내가 팬카페를 너무나 그 뭐시랄까? 팬카페를 오랫동안 못 봤어. 근데 팬카페, 핵주 팬카페는 사실 은근히 들어가면 꿀잼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구경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경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켰어요. 맞아. 호주도 지금 난리 났어요. 16강 진출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일. 호주 사람들도 이제 스포츠에 진짜 완전 열광하는 그 유전자가 있어요. 아주 스포츠인들이야. 굉장히. 운동 신경이 일반적으로 다 좋아. 호주 사람들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호주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한번 졌죠? 호주가 한번 졌어요. 근데 이제 호주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다가 한번 지니까 왜 그 상대편 나라의 사람들도 그 관중에 같이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들이 지고 화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팼대. 그 뉴스가 떴어요. 관중을 팼다고. 자기네 나라가 졌다고. 그니까 이거를 듣고 나는 진짜 이거는 어나더 레벨인데 상식 바뀐데 이러면서 너무나 약간 왜 저러지? 호주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창피해. 성질머리 어쩔 거야. 이상했어.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래? 그치? 아무리 그래도 사람 패는 건 진짜 오바잖아. 호주 사람들 진짜 착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어딜 가나 여러분 또라이 보존 법칙 알지? 또라이 보존 법칙은 있으니까 어딜 가나 그 소수가 문제야. 그 사람들 갑자기 왜 때려? 지자마자 막 뭐하는 짓이야 그게. 창피해. Anyway 자 나 오늘 팬카페 구경할 거야.
근데 아, 요, 내가 지금 사실 못 본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투 해쭈 막 그런 것들도 있고 투 해쭈 그리고 해쭈 Q&A 해쭈님이 해주면 해 막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해쭈 언니 나방 처음 보는데 너무 행복해. 언니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John. Thanks John. 오레노라면 먹고 왔다고? 진짜 맛있잖아요. 그 꾸덕꾸덕한 약간 그 뽀얀 닭육수로 만든 그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굿! 여러분 송리단길 나 진짜 완전 추천. 송리단길 좋아요. 그리고 석촌호수 방이샤브샤브 한번 오지게 먹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 한 바퀴 싹 돌면은 개꿀딱지. 딱지딱지 개꿀딱지! 아, 자 한번 읽어보자. Let's get it! 잠깐만요. 언니 쭈절쭈절 최애 뮤비 뭔가요? 나 쭈절쭈절 최애 뮤비? 에이셉이랑 근데 솔직히 쭈절쭈절님의 뮤비는 다 완전 레게노라서 다 좋아합니다. 자! 봐자! 보자! 화면 끊김이 심하다고? 어? 진짜? 혹시 지금 화면 끊김 심하신 분들? 손? 있어요? 없어요? 응? 어? 근데 이게 지금 호주가 비가 와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어떡해. 아 진짜? 지금은 괜찮아요? 어떡해. 이게 호주가 날씨가 조금 그 비가 오면은 인터넷이 굉장히 이렇게 쌍나게 하더라고요. 아 끊겼어요 계속? 어떡해.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싶으신 분들 한번 알려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에서? 괜찮은 것 같아? 어떡해. 하드리 포즈 하라고? 하드리는 약간 그 완전 그냥 포즈보다 그 살짝 멈추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진짜 그게 레게널. 그게 진짜 감성이다. 그 당시 감성. 자 그러면 한번 라이브. Let's get it! 봐보자. 네 팬카페. 무엇이 있을까? 14,483분이나 있는데 어떤 걸까? 여러분 해즈팬카페 구경해보자. 자 투 해쭈 뭐 많아요 사실. 어? 해쭈스 뭐가 많은데? 무슨 어? 해쭈님 번아웃 올까봐 걱정돼요. 아, 유튜브 생업이지만 너무 고생해지면서 한국에서까지 편집하는 게 마음에 안 좋아요. 감사해요. 열일해주시니까 건강도 행복도 휴식도 다 챙기셔야게.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게 안 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사실 번아웃이 올 틈이 없어 아직은. 예원 소피아님 3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 내가 한참 이때 요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 아 내가 자꾸 한국 와서 막 시간 없는데 자꾸 편집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영상 퀄리티도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나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업로드 띄엄띄엄 하면서 나 같은 쓰레기 똥딱지 새끼 이러면서 되게 그때 자존감이 많이 조금 낮았었거든요. 아주 조금. 근데 나는 어차피 금방 회복된 사람이라 약간 그랬어.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해주지 않아도 돼. 진짜로. 나는 완전 행복한 거랴. 여러분들만 내 곁에 있어주면 나는 행복 거랴. 그러니까 떠나지 마. 알았지? 자 가보자. 해주를 시샘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분노해. 왜? 아 오늘 라이브 진짜 귀엽다. 미치겠다. 초보이 코카도스 정말 귀여워. 아우 진짜 개짜증나. 너무 귀여워. 해쭈 생각만 나. 매일매일 해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해쭈 짜증나. 해쭈가 혹시 있다는 것 다시 절망하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실색하고 증오하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와 진짜 음료 주인이다. 해쭈 한국에 있다면 얼마 줄까? 진짜 귀엽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당혹스러우면서도 알 수 없는 기분이다. 이거 되게 그 임영웅 씨 아시죠 여러분? 임영웅 씨
임영웅 씨 유튜브 영상 밑에 요런 댓글 진짜 많아. 임영웅, 아, 우리 영웅 왕자님 오늘 진짜 귀엽다. 미치겠다. 정말, 아우, 우리 영웅. 아, 개짜증나. 너무 귀여워. 우리 왕자님. 이 느낌인데? 여러분, 나 겨털 수북한 31살 92년생 여자입니다. 날 너무 귀여워해줘서 고마워요. 겨털 댄스! 겨털 댄스! 뿌이 뿌이 뿌뿌 뿌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좋아요가 아무도 없어? 나라도 눌러야지, 좋아요. 아무도 여기에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댓글이 없다. 쭈쭈 했쭈. 저는 겨털 수북 31살 여자지만 이런 칭찬 나쁘지 않군요. 사실 좋아. 땡럭. 아 웃기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봐보자. 뭐 어떤 해주를 향한 글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 이제 갑자기 막 올리면 안 돼요. 알죠? 자. 나 이거 뭘까? 해주스 답장 부탁해요. 이거 뭘까요? 궁금하기는 한데. 답장 부탁해요! 아, 나 이분, 여러분! 나 이거, 이 고양이 이름이 부세미캣이거든요. 부세미캣? 외국에 스티븐 부세미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생기신 배우인데. 그분이랑 닮았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이미 되게 유명한 캣이란 말이야. 근데 저 이 캣을 제가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 캣의 존재를. 근데 진짜 인스타그램에 엄청 많은 분들이 저를 태그해주셔서 혜주님 뽀뽀 고양이가 진짜 살아있는 고양이였어요. 그럼 당연히 살아있는 고양이지. AI 고양이가 아니잖아. 근데 계속 나한테 보내줘. 나도 알아. 볼 때마다 똑같이 생겨서 나도 안다고요. 장도리님 트름해버렸어요. 잠돌이님 삼촌은 감사해요. 혜주님 오늘 특히 GD 인사 포즈 브로콜리 머리 아직 아기 해주 사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 아유 너무 큰 거. 이거는 진짜 레게노야. 아 진짜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내가 본 고양이 중에 제일 뽀뽀 같이 생긴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뽀뽀가 고양이로 환생하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자. 아 볼수록 똑같네요. 오늘 뽀뽀와 합방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국밥을 먹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국 갔을 때 한솥 치킨 마요를 먹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을까? 내가 자꾸 비싼 것만 먹자고 해서? 혜주가 자꾸 데이트할 때 비싼 것만 먹자고 해서 자기는 오늘 국밥이랑 한솥을 먹고 싶은데 기분이 상한 시무룩한 고양이. 일단 가볍게 뽀뽀짝 올리고 해주스 고메오리의 당신의 빛나는 네일 공유해주세요. 강압 아닙니다. 요청이에요. 아 이게 뭐냐면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여기 호주에서 네일을 한 건데 지금 좀 많이 길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요런 네일인데요. 이게 공유를 하고 말 거 없이 이게 무슨 네일인지 나도 몰라. 그냥 반짝이에다가 프렌치 네일 약간 두껍게 입힌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반짝이 글리터 네일에 프렌치 팁 한 거예요. 검색하면 나와. 이러면 너무 싹퉁 바가지 없어 보이잖아. 희응 하나 붙어줘야지 좀 약간 친절한 느낌인 거 알죠? 희응 아니면 근데 그거 알아? 여기서 키 하면은 뭔가 싸가지 없어 보여. 그래서 희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인데 키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쨌든 아 됐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가보자고 어떤 거를 봐볼까 나 어떤 거를 봐볼까 나. 아 해주스 해주는 바보야. 클릭해보자. 해주는 바보야. 해주는 개똥딱지야. 아, 봐도 보고 싶어. 해주 바보.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우리 쭈치는 똥딱지야. 아,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배우 소주연님 인스타에 고메오리가 올렸다고요? 진짜? 소주연님 인스타에?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혜트님 고추기름 많으면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이거 진짜 인정. 이거는 내가 인정딸이라서. 그치. 맛있게 진짜 제가, 제가 만든 비법은 아니지만, 그, 뭐랄까, 비율은 제가 좀 잘한 것 같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근데 대신 너무 생마늘이면, 너무 생마늘이면은 입냄새 개 오지니까 약간 정말 기름을 잘 다려서 해야 돼. 자자자, 이제 한번, 한국 성수카페에서 영통했던 쭈치님입니다. 친구 통해서 우연히 하게 되면 영통. 커피 마다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맞아, 한국에서 영상통화 했어요, 한번. 어떤 분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혜주님, 이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저랑 친구가 정말 팬인데, 친구 지금 영상통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Of course! 그래서 수다 떨었어요. 소라님 3,000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폭주기관차 커버 영상입니다. 진짜? 러시아 불고. 언니 팬이에요. 이거 소리가 나오나 여러분? 이거 내가 틀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소리가 나오나? 자, 틀어보자. 폭주기관차 커버해봤습니다. 들려요 소리? 우와, 쩌는데?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저의 폭주기관차가 아니라 햄튜브의 폭주기관차이긴 해요. 그 폭주기관차. 이건데 다시 들어야겠다. 이렇게 웅장하다고? 와, 한번 더. Let's get it. 기구가 나가신다. 요리개에 요리개에 폭주기관차. 개무시는데? 와, 짧고 굵다. 좋다. 폭주기관차. 괜찮은데? 굉장히 느낌 있습니다. 자자자. 또 무슨 글들이 있을까? 무슨 글들이 있으나 한번 봐보자. 혜주님과 혹시나 마주칠까봐 요즘 편지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답니다. 너무 슬퍼. 편지 내용 저한테 올려주세요. 어디다 올려 근데 편지 내용을. DM 주세요. DM. Slide into my DM. 너무 감동이다. 슬퍼. 근데 못 만났어. 못 만났어? 너무 슬퍼. 바나나 뺐으면 화내는 뽀뽀? 이런 거 웃기다. 이런 거 웃길 것 같아. 벌써. 인스타그램. 근데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떴다. 진상. 바나나 뺐으니까 화내는 진상 원숭이? 이거 나 봤어 이미. 나 진짜 이거 이미 봤어. 근데 방구 끼는 게 대박 웃기다. 이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게 진짜 개웃겨. 끝까지 들어야 돼. 봐봐. 마지막에 뿡 하고 끼거든. 근데 그게 본인이 낀 건지 카메라 찍은 사람이 낀 건지 모를 만큼 너무 리얼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호재랑 똑같다. 내가 낀 건 줄 알았다고? 내가 낀 거 아니에요. 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방구를 뻥뻥 끼는 수준은 아니야. 몰래 끼면 꼈지. 이거 이미 처음 봤을 땐 내가 진짜 웃겼거든. 근데 계속 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 진짜 황당해. 좋습니다. 진상이다 진짜. 바나나 뺏는다고 왜 이렇게 화내. 자자자, 한 번 더. 자, 한번 올라갑시다.
저는 뿌키보이를 보며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AB형이 ISTJ. 아, 나 또 사진 올려줄 줄 알고 내심. 내심 사진 혹시 올리나 하고 궁금했는데 아, 사진 안 올려줬어. AB형이 ISTJ란 말이죠. 말 끝나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 그 혈액형은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혈액형은 그건 뭔가 막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막 어떤 혈액형은 어떻고 라는 그 인식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특징들은 있는데, 근데 ISTJ 보이는 진짜 너무 확실해. 그건 내가 낀 거 아니라고요. 방구 내가 낀 거 아니야. 자, 자 이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봐보자. 혜주님이 해주면 해. 아니 나 팬아트 한번 오랜만에 바꿔. 잠깐만. 어, 혜주님 팬아트입니다. 밤에 혼자 걷기 무서울 때? 아이 너무 귀여워. 너바나 티셔츠 입고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강인아 혜주의 걸음걸이 본받기. 이거는 귀엽대.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그 여러분 BBC 뮤직비디오 봤어요? BBC 뮤직비디오? 그 BBC 뮤직비디오에 BBC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뮤직비디오에 그 아이키님이 나와요. 이번에 나온 비비 뮤직비디오에 비비 노래 나쁜 X? 거기 뮤직비디오에 아이키님이 나오는데 그 아이키님이 완전히 진짜 무슨 크루즈에 나오는 깡패 같은 포즈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걸어오거든요. 그거 모습을 내가 사실 따라한 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모습을 내가 굳이 보여주자면 잠깐만 갑자기 비비 뮤직비디오 여기에 뮤직비디오에 노래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 무서우니까 그 부분을 스킵하고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뮤직비디오에 그 어느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다. 여기서 이 모습에서 완전 아이키님이 엄청 멋있게 근데 제 눈에는 제가 아이키님을 워낙 좋아해서 막 이러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모습을 사실 따라한 거야. 지금 이 모습 너무 멋있잖아. 그냥 이 여성들 봐봐. 진짜 멋있잖아. 그냥 이 모습이. 봐봐. 내가 저 안에서 지금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 모습대로 내가 이렇게 걸은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그 모습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죠.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뭐, anyway. 한번 넘어가자. 갑자기 딴소리해서 죄송. 지성. Q&A는 약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이제 쭈친 분들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Q&A는 내가 지금 이것만 다 답장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혜주님 가신 초당순두부집 어디신지 아시는 분? 제가 이번 그 한국 거기에는 영상에다가 그 음식점 위에다가 해시태그 말고 골뱅이 한 다음에 음식점 이름을 써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데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솔향 초당순두부집이었어요. 솔향 초당순두부. 지금 라이브를 보실지 모르지만 혜주님 영상 올라오는 날이 언젠가요? 쭈친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아요. 혜주 사랑하는 마음 가득 차 있어. 정말 내가 이거는 내가 진짜 개똥딱지 같은 나의 이런 뭐랄까? 임펄시브한 즉흥적인 이 작업 방식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내가 두 개를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지 무슨 내일에 내가 올려야지 무슨 요일에 내가 올릴 거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주겠어. 미안. Sorry는 해. 아 진짜 미안해요. 자, 투 해주 다시 가보자.
햇주 퍼스널 컬러. 여름쿨 판정.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름쿨 라이트가 아니라 여쿨 뮤트래요. 여쿨 뮤트. 응. 여쿨 뮤트. 주스 해주스. 해주는 바보야. 제주도 빛의 벙커에서 쭈점프 조졌습니다. 이게 빛의 벙커예요? 하나의 작품 같다. 방방 뛰었더니 레전드 높이 반성. 우리 팬카페에 진짜 이상한 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그 기괴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엉뚱한 글이 진짜 많습니다. 해주 한번 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야. 아, 그 빡큐인가 뻑큐보인가 남편 맞지? 전에 영상만 봤는데 사람이 너무 유쾌하고 좋더라. 처음부터 정주행하려다가 놓쳐서 아직도 못 봄. 아 진짜. 아 뻑큐보이라고. 이 대화 너무나 앙큼걸들이 되는데? 바보 똥구멍. 모르는구나? 아 빡큐보인가 뻑큐보인가 남편 맞지? 너무나 약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는 척.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 안 보는 척 하는 듯한 말투. 뻑큐보인가 남편 맞지? 보통 진짜 모르면 뻑큐보이가 뭔 뜻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뻑큐보이 하면은 진짜로 되게 어감이 세요. 호재백 들어줘잉. 아! 이 가방 이름이 호재래요 여러분. 호재 가방. 호세! 근데 제가 호주에서 뽀뽀 부를 때 호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왠지 알아요? 그 호재, 이 호재! 이렇게 부르면은 호재! 이렇게 부르면은 약간 되게 먼 나라 말 같은데 호세! 이렇게 불러요. 일부러 저도 호세!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쳐다봐. 호세? 호세? 왜냐면 호세라는 이름이 서양권에 그 스페인 쪽? 남미 쪽? 하여튼 그쪽에 호세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호세라고 부릅니다. 호세! 자, 아, 이 카카오톡 테마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분 블로그에 싸이월드 감성치 이대 많아요. 구경해보세요. 이분도 이미 과거에 사시는 말투인데요. 가자. 아, 뿌키보이 진짜 많이 올려요. 내가 보기엔 그 고양이 사진일 것 같아. 어? 아니네? 헐 대박 귀엽다. 아니, 나 햄스터가 이렇게 턱이 튀어나온 거 처음 봐. 귀여워. 뿌키보이 근데 여러분 보니까 뿌키보이가 그런 종류를 닮았어. 약간 설치류, 다람쥐, 햄스터, 고양이 설치류는 아니구나. 고양이 약간 그런 거 닮았어요.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뽀야밍. 혜진님 가보자. 자, 또 넘어가 보자. 뭔가 나의 테이스트를 끓는 그런 글을 찾고 있어 지금. Let's get it. 뚜뚜씨 이걸 안 보면 쏜다? 이러면 왠지 안 보고 싶어. 미안합니다. 혜주님 제발 뭔데? 무슨 글일까? 굿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아 굿즈 나도 굿즈 너무 하고 싶은데요. 굿즈가 저 혼자 막 아싸리 아싸 뽕딱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굿즈는 아직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굿즈를 사실 한번 해봤잖아요. 굿즈를 사실 한번 이제 회사 통해서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외국에 있으니까 내가 많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저도 막 이게 퀄리티가 어떤지도 막 더 보고 싶고 더 이렇게 그 즉각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회사에다가 더 의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좀 힘들더라고 마음이. 나도 굿즈 하고 싶어. 굿즈 맞아 한다면은 도마 아니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어때? 괜찮지 않아?
아니면은 군침 갑자기 군침이 싹 도는데 뭐랄까 나 근데 무서워. 여기에 막 엄청 진지하게 무서운 글 있을까봐 혜준님. 당신 이 글 읽지, 이 글을 읽지 않으면은 당신의 겨 양쪽 찌찌가 다 뜯겨도 나을 것입니다. 막 그런 글 있잖아. 그런 걸 적을 사람은 없는 거 아는데 어떤 거를 클릭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약 몇 년 전. 뭔데요? 텀블러 그립톡? 뽀뽀가 그림을 입었어. 친구와 저의 관계성을 그렸었는데 뽀뽀님이 그린 그림과 너무 비슷해서 올려봅니다. 내팽개서 치신 사람이 저입니다. 이거 본인이 그리셨어요? 아마 이 편회원님이 상당히 성격이 좋으실 거예요. 이게 저, 이 뽀뽀가 직접 그린 뽀뽀의 모습이랑 저거든요, 이게. 근데, 뽀뽀가 항상 본인이 막 이렇게 당하고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저 안 때려요. 절대 안 때려! 어? 미스틱77님! 어쩜 감사해요! 입사 동기 삼촌분이 있는데 성함이 이기영 삼촌인데 자꾸 해침 생각나요. 완전 나에게 없는 천사인 성격이셔서 금방 친해졌어요. 기영 삼촌? 아 귀엽다. 오 근데 천사 삼촌이라니 뭔가 놓치지 마세요. 지인으로서 계속 잘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신님 제발 이 노래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아, Dover. 쭈쭈 언니 코스프레. 하면 된다. 글씨도 똑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지워지는 걸로 그린 거 맞겠다? 아니 너무 갑작스럽게 이거 지워지는 걸로 그린 거 맞겠지? 아니 뭐 이렇게 진한 게 있어? 이거 뭐야? 사인펜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다. 진짜 레전드다. 똑같아. 똑같은데? 어. 야. 보드마카 같은 걸로 한 거냐? 두껍다. 훨씬 야성적이다. 야성미가 느껴지네. 아, 너무 웃긴데? 대박인데? 나 못 봤어. 아. 자, 또 한번 봐봅시다. 어? 트위치 1만 팔로우라고 내가? 아 나 근데 트위치 사실 계속 못하고 있는데 지금 트위치를 1년 넘게 못하고 있거든요? 팔로우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해주가 반드시 트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오케이? 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게 반드시 돌아가지만 유튜브 라이브도 할 것이다. 해주가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함축적인 뜻입니다. 갑자기 뒷수습. 봄의 요리 로고송! 어? 왜 안 떠? 아! 아 아니네 이거구나. 다시! 괜찮다. 근데 나 이거 저작권 없어질까봐 못 듣겠어 계속. 다시 좀만 들어보자. 오 느낌 괜찮은데? 근데 좀 약간 진짜 고메요리 광인 같아. 고메 광인. 맛전도사?
해줄 고마워. 자. 아. 여러분들은 나를 정말 귀여워해주시는 것 같아. 겨털수북한 여인을 보고 이렇게 짤까지 만들어주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아. 나 너무 복받은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어? 어떻게 나보다 나를 이렇게 더 예뻐해줄 수 있지? 진짜 신기해. 뿌큐보이가 한 60만 명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어? 그럼, 뭐지? 이게 사랑이구나. 갑자기 깨달았어. 어? 생일 축하 엄청 글도 많이 올라왔었네. 와, 4월 7일 이걸 기억한다고? 나 당장에 내 친구 생일도 가끔 까먹는데? 미쳤다, 진짜. 자, 닮은 꼴. Let's get up! 코코라치 아프리카 버전? 뭐야.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다. 이거 진짜 인정이다. 너무나 인정이다. 이게 뭐가 닮았냐면요. 이 묘하게 입으로 고에스가 되게 입으로 깐죽깐죽거리는 그 입 표정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인종만 다르지 너무 똑같다. 저 눈 큰 것도 똑같아. 야, 어떻게 인종이 다른데 이렇게 비슷하냐고. 어? 이름도 카노 커피 이름이야. 뭐야?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어? 아, 진짜 똑같다. 자,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봐보자. 유전자 겹쳤다. 내가 보기에는 겹쳤어. 이날만을 기다렸다. 뭐야? 똑같아. 오, 너무 닮았는데? 이거 진짜 비슷하다. 닮았다. 근데 저 약간 개상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강아지상. 의도치 않은 강아지상. 자, 청춘의 십자로에 출연한 햇주. 어머! 담배를 기깔나게 피시는 청춘의 십자로? 와, 진짜 옛날 영화네요? 눈이 닮았다. 내가 봐도 닮았다. 무쌍, 살짝 무쌍의 처진. 어머! 어? 헉스바리. 어머, 이분이 훨씬 단아하게 생기셨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훨씬 선이 곱고 단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머, 진짜 닮았다. 내가 봤을 때 이 멀리 있는 모습도 닮았어. 혹시 나 100년 전이거든요. 거의 90년 전. 응, 90년 전에. 어머, 신기하다. 어디에나 있구나. 카야 극대노. 고양이 사자 후? 알았어. 이게 카야가 극대노한 거랑 비슷하다고 누가 올려주셨어요. 보자. 세상이 괜찮아? 세상이 괜찮아? 세상이 도망친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하다. 나는 이런 거 들으면요, 일단 세사미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세사미가 세사미가 유리심장이라서 음도 비슷해. 뽀뽀 많이 추웠나요? 뽀뽀 많이 추워 보여요. 지금 호주는 따뜻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약간 있어. 근데 약간 있는데 이제 나는 콩깍지 필터가 있어서 그런지 뽀뽀가 더 귀엽다. 근데 닮긴 닮았다. 입술에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그 닭똥집 같은 입술이 좀 닮았네요. 닭똥집 같은 입술.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발견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자자자. 인스타 릴스 보다가 이것도 그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아니면 고양이? 또양이다. 또양이.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또양이.
의외 예쁘고 닮은 꼴? 의외? 의외? 어? 아, 나. 어디가 닮은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 비아이 좋아하거든요. 왜, why? 어, 아, 약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은근히 맞아, 비슷해. 자, 해수가, 저희 고코라치가 쇼미더머니에.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있어. 이건 오히려 저랑 닮은 것 같아. 응. 이건 오히려 약간 나랑 닮은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어 있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응. 근데 해수는 내가 보기엔 약간 그 카노 씨 못 이겨. 고쿠라치는 이분 못 이긴다. 킹 받는 저 킹 받는 사람 약간 이분은 지금 되게 선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축에 물을 먹이는 일이 힘들어요. 노래를 부르면 힘든 거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표정만 보면 해수가 깐족거릴 때랑 진짜 비슷해요. 약간 혜인이 놀릴 때 야 고현 내가 뒤질래? 이러면서 놀릴 때랑 비슷해. 이거 못 이긴다. 자 해주 닮은 강아지. 아 맨 왼쪽 귀척 쩔어. 아 쟤야 귀척 쩌는데? 혼자 제니처럼 에 헤이 렛츠고. 포즈도 되게 혼자 사진에 꼭 한 명씩 있잖아. 그쵸? 귀척 쩔어. 나 같다고? 아 나도 귀척 좀 쩌는데. 나는 내가 언제 내 자신이 귀척 쩐다고 느낀 줄 알아요? 호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해주는 이러면서 머니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이랬잖아. 해주는 이거 해줘 이러는데 진짜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가 있었어. 어쩔 수 없어.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 뿌키뿌키 일본 진출? 어? 이거 내가 전에 안 그래도 봤었거든요? 이 사진만 봤었어. 근데 진짜 비슷하다. 와 이게 진짜 비슷해. 어. 이거 진짜 비슷해요. 이거는 내가 너무 인정이야. 너무한데 웃겨. 이것도 진짜 비슷하고. 근데 이거 되게 억울하게 울고 있는 표정 아니냐고요. 슬픈 표정 아니냐고. 누가 봐도 되게 슬퍼하는 표정인데 진짜 닮았다. 이거는 너무 닮았어. 인정이야. 이렇게 일본 진출을 몰래 하다니. 아 뿌키보이 실망이네. 혼자 몰래 일본 가서 어? TV 출연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조금 상처받은 듯 나? 뽀뽀 올 때 저렇게 우나요?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자 햄튜브님 영상에 뭐 볼 수 있을까? 익숙한 그가 보이네요. 닮았다. 아니 닮았어. 이런 거 좋아. 이건 그 옆에도 있는데 이건 난데? 저 약간 오랑우탄 닮았다는 얘기 좀 듣거든요. 비슷하다. 진짜. 뭔가 빤히 쳐다보는 것도 킥받네. 이것도 되게 비슷해. 빤히 쳐다보는 거. 뽀뽀가 되게 빤히 쳐다볼 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뽀뽀가 자꾸 저를 몰래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느껴지는데 특히 밥 먹을 때 저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봐요. 시선 느껴져서 딱 쳐다보면은 막 안 본 척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한번 눈이 마주쳤어. 왜 자꾸 쳐다봐? 이러니까 몰래 보고 싶대. 뭔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나 자신을 자꾸 몰래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너무 웃긴데? 조금 약간 심쿵 포인트? 심쿵 포인트였어. 왜 몰래 봐, 나를? 집에서도 맨날 보는데, 모르겠어.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 내 표정을 보고 싶은가 봐. 또 이제 고쿠라치 닮은 거 나옵니다. 무엇이, 어머! 비슷하다.
느낌 있어. 완전 있어. 머리 짧은 것까지. 이건 고쿠라씨 약간 약간 중대노? 극대노는 아니고 약간 소노? 아 진짜 비슷한데? 진짜 비슷하다. 와 세상에 다 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닮은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어? 비슷해. 응.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 모르겠어. 뽀뽀 닮은 꼴이 진짜 많네, 여러분. 그쵸? 뽀뽀 닮은 꼴이, 어? 이건 솔직히 진짜 완전 칭찬 아니야? 완칭? 그쵸? 근데 진짜 잘생겼었다, 이분. 진짜 잘생겼다. 와. 이 풋풋한 시절 이 스타일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근데? 난 뽀뽀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오, 있어요. 느낌 진짜 비슷해요. 타코야끼 집에 뽀뽀가 앉아 계세요. 왜 아직 한. 뽀뽀 입에 뭘 묻혔어. 왜 입에다 뭘 묻혔지, 저렇게? 응. 칠칠 맞더라. 먼지도 쌓이고. 저 진짜 비슷해. 진짜 비슷한데 근데 나는 저거는 이제 살짝 감흥이 없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내가 뽀뽀랑 싸울 때랑 같은 표정인데? 무쌍 돼가지고 무쌍으로 개째로 보면서 똑같다. 진짜 똑같다. 애초에 이중 아 여기 너무 아파. 애초에 이중생활? 애초에 사실 락밴드.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진짜 너무 비슷하다. 진짜 똑같다. 똑같아. 방구 나오려고 해, 갑자기. 역대급 뽀뽀 닮은 꼴? 고양이, 원숭이만 안 나오면 좋겠다. 자, 어? 역대급이랄까? 닮은 그 부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역대급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역대급은 아까 그 일본 분이 대박이고,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빠분 닮았어요. 아! 우리 오빠 닮았대. 오빠 사진 여기 밑에 아 없구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오빠 사진이 없어서 쓰러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 오빠 사진으로 비교샷이 딱 있으면 좋을 텐데 몰래 야구까지 하고 다닌다고? 아니 이런 거 보면은 뽀뽀가 좀 흔한 얼굴인가 봐. 아닌가? 진짜 비슷하긴 해. 아니 뽀뽀 닮은 꼴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기가 닮았어. 여기 그쵸? 고양이 치고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네요. 그치? 주인님 자랑. 여기 와서 은근슬쩍 사실 자기 고양이 자랑하고 가신 분들 있어요. 예. 이거 봐 해시태그 푸키보이 해시태그 고양이 해시태그 앙뚜입니다. 뽀주댕이가 아주 닮았네. 자, 이번 또 뽀뽀라고 합니다. 뽀뽀를 닮은, 어! 진세! 조진세님, 저 이분 진짜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뽀뽀랑. 뽀뽀랑 닮았는데, 조금 더 약간 좀, 섹시가의 느낌이고, 진세씨가. 내가 보기에는. 근데, 닮았어. 맞아, 닮았어. 저 그래서 진세씨 보면은, 저 기분이 묘해요. 약간 조금 더 턱이 이제 튀어나온 턱이 조금 더 크고 입술이 두껍고 눈빛이 되게 그윽한 뽀뽀 같은 느낌? 이건 인정. 인정. 진세씨 인정. 이 고양이 카야 닮지 않았나요? 닮았다. 아우
닮았네. 우리 카야는 사랑입니다. 아, 뽀뽀 닮은 거 너무 많다, 진짜. 어떻게, 어머! 누구를 닮았다는 거야, 이 중에서? 설마 이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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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 확대를 너무 갑자기 급하게 해버려서. 어머.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콩깍지 필터를 끼고 봐도, 콩깍지 필터를 끼고 봐도 이거는 너무, 너무, 미남이셔. 미남이세요. 너무 미남이셔. 댓글이, 에? 에? 엥? 엥? 그, 엥 좀 기분 나쁘지 않아? 엥? 엥? 아닌데. 자.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다. 최고다. 아까 그거 뽀뽀가 제보한 거 아니냐고? 뽀뽀가 자기인 척. 조금 닮은 듯. 좀 저 사람이랑 닮은 듯. 에? 그러나 댓글들은? 응? 아닌데? 뭐. 똑같다. 귀엽다. 아, 뽀뽀 닮은 걸 또 나왔습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아, 그렇죠. 약간 중복이 많아. 아, 이분 거 그만. 중복이 많아요. 어머머머. 아니, 뭐야, 왜 이래? 게시판 글로 가고 싶은데, 어리바리? 아, 이거 많이 나왔었어. 이거 많이 나왔었어. 실수도 귀여운 어리바리 군주! 알아, 나도. 해쭈 생김새는 아니지만 웃음소리가 비슷하다고? 어머. 진짜 비슷하다. 초반 부분이 엄청 비슷해. 진짜 비슷하다. 내가 들어도 비슷해, 이거는. 인정. 뽀뽀 강아지 버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왜 그러는데? 왜, 아가 왜 이렇게 화났어? 누가 그랬어? 거북목 됐어? 거북목 돼서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똑같아. 간식 뺏겨서 화났어요. 자. 거꾸로 가도, 굴러가서 봐도 해쭈님? 어머. 아, 저 이분 만화 되게 좋아했었는데. 뀨. 이분 네이버 웹툰 작가님 아니십니까? 그 꽃가족인가? 그쵸? 이거 저 약간 느낌 있어요. 민식씨랑 닮았어. 느낌 있어. 뿌앵하는 혜수님 닮았어요. 뿌앵하는 고쿠라찌. 아, 느낌 있어요.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혜수 슬펐구나. 운동하는 혜쭈. 이분 그 일본 분 아니에요? 트와이스 만화 그리시는? 그쵸? 트와이스 팬 그거. 이분 진짜 재밌더라고. 진짜 재밌어. 운동하는 나랑 비슷해. 몸집도 비슷하고 머리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해. 진짜. 고양이 또 있는데 클릭할까 말까? 뿌키보이 닮은 고양이. 또양이일까? 아, 클릭하고 싶은데 약간 고민돼. 한번 클릭해보자 그래도. 새로운 고양이다.
눈이 똑같이 생겼다. 진짜 닮았어. 근데 보다 보면요, 포켓볼이는 진짜 동물 많이 닮았어요. 고양이, 다람쥐, 어 이거 너구리도 엄청 닮았는데. 옷 입은 너구리 해주 닮았어요. 아 근데 나 이런 거 보면 묘해. 아, 왜 숨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아무리 어 뭐 나 이런 거지. 어 의미를 둘러하지 않지만 뭔가 이런 거 보면 약간 모르겠어. 그 약간 골짜기 알아요? 그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 뭔가 동물인데 약간 육체적 표현이 인간처럼 돼 있으면 뭔가 나는 약간 불쾌하더라고. 글래머 너구리. 어 맞아 맞아 맞아. 불쾌한 골짜기. 아 근데 닮은 거 인정. 진짜 닮았다. 내가 봐도 닮았어. 체형도 닮았어. 남자 너구리 그러면 나체인 거야. 맞네. 봐봐. 여자 너구리는 어 체형이랑 옷 입혀놓은 거 보면은 그럼 남자 너구리는 지금 나체예요? 그러면 남자 너구리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왜 얘만 입혀놨어? 갑자기 분위기 밝아먹고 프로포즈. 아 웃기네. 그리고 좋은 지적이었어. 진짜 냅다 옷 벗고 고백하는 거잖아. 무서워서 받아주는 것 같은데? 너랑 함께하면 꼭 성공할 거야. 나체의 고백. 자, 뽀뽀 닮은 아기 염소. 이제 아기 염소는 처음이다. 무엇일까? 어? 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염토리야. 어. 약간 근데 약간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아, 귀여워. 자, 디자이너리 닮은 캐루로. 느낌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 엄마 저런 귀걸이 있고 저런 머리 헤셋도 있고 저런 옷도 있어요. 어, 똑같아. 인정 인정. 진짜 인정 이거는. 자. 이 장면 보자마자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어? 오케이. 무슨 장면인지 근데 나 모르겠는데? 멍 때리는 포켓보이. 귀엽다. 저희 이제 헬렌 언니를 닮았다는 사진입니다. 어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언니가 얼굴이 순두부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말랑복작 순두부? 그 말랑말랑한 얼굴에 동그란 눈. 맞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응. 실내일란가요? 네. 실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 기분이 나빠졌어! 아, 턱이 뭐야! 영리님 3,000원 감사해요. 칭찬받은 와인바? 어, DST 클럽이에요. 감사합니다. 턱에 왜? 아, 이거 너무 작은데? 뭘까? 뽀뽀 닮은 피규어? Let's open some Kirby Gacha. First one. It's Giga Chad Kirby. I don't know why his chin is like this, but I love it. He looks so stupid. Okay, who's next? 다 닮았네. So this is a collaboration. Did you like? Oh god. Second last.
왜 다 턱이 나온 거야? 별의 커비가? 이거 똑같다. 어? 이 진짜 똑같다. 이거 진짜 똑같아. Alright, last one. Let's go out with a bang. Why does a tree have a chin? 왜 나무가 턱이 달려 있는 거야? They're gonna make a game where all the characters look like this ASAP. It's Kirby. 아, 귀엽네. 저 별의 커비 저거 되게 좋아요. 펠리칸 보이. 해주와 박재범 평행 이론. 와, 진짜? 나 재범 씨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라도 그와 이어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이거 보고 그때 누가 그랬는데 저한테 그 미용실에 맨날 그 이제 미용실 뒤에 맨날 앉아 있는 미용실 원장님 짱친 같다고 누가 나보고 그랬어. 미용실 원장님 말고 미용실 원장님의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뒤에서 맨날 머리 잘 됐다고, 어, 머리 잘 됐어, 오늘 머리 이뻐, 이렇게 뒤에서 한마디씩 걷어주는 친구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라도 이어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이런 머리로라도. 그가 나의 존재를 알기를. 염색 말티즈랑 같이. 맞아, 맞아. 자. 자, 어, 서울에서 뽀뽀님을 보내요. 그 원숭이? 아. 그래,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거죠? 예. 네. 자, 그리고. 갈색 티 입으신 분? 호재님 닮았는데요? 아, 느낌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자, 혜수님 닮으셨어요. 예, 네, 비슷해요. 비슷해! 아, 임팩트 있는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뿌부님 강할. 닮았어! 느낌이. 상당히 느낌이 있어. 뭐. 닮았어. 아, 진짜 닮았어. 임팩트 나왔다. 전설의 아기를 닮은 정면 참새. 어? 우리 전설의 아기가 그 민준이 저희 뽀뽀 우리 그러니까 저희 신우 언니의 딸인데요. 진짜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더 이렇게 변했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전설의 아기. 전설의 포스 쪘나? 포스 쩔어. 전설이다 얘네. 얘네 뭔데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어? 포스 쪘는데? 야, 너네 좀 귀엽다. 진짜 귀엽다. 기분이 좋아져. 나 이런 거 보면 기분 너무 좋아. 아, 너무 귀엽다. 똑담이다. 자, 치즈 꼬랑내 풍기는 뿌큐보이.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데이식스 도우님이시구나. 아. 아, 도우님이 100만배 잘생겼습니다. 닮았어. 인정! 확신의 고양이상이다, 진짜. 아, 귀여워. 얘도 턱이 나와있네. 해쭈랑 뿌켜보이 같대요. 헐, 너무 우리를 귀엽게 보는 거 아니야? 응. 아, 근데 여러분 그거 봤어요? 별의 컵이 실제 인간? 별의 컵이 실제 모델. 이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실제 모델이 이분이시래요. 저기 달려있는 저 손 같은 게 손이 아니라 이분의 귀를 귀가 커서 귀를 손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 이름이 컵이라고 했나?
어, 존 커비. 이분 성함이 존 커비. 아, 약간 TMI. 어. 갑자기 궁금, 갑자기 별의 커비 하니까 떠올랐어. 자, 내려보자. 햇쥐 닮은 강아지. 뭘까? 햇쥐님의 뉴프사. 아, 어떡해.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 누가 양쪽 볼을 누가 파먹었어 양쪽 볼. 진짜 귀엽다. 똑같아. 똑같은데 솔직히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미쳤는데 저거. 아 오늘 자꾸 웃게 되네. 아 이거 나 진짜 인정. 카야랑 이 뉴진스의 한니랑 진짜 닮은 것 같아. 이건 나도 너무 인정하는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좀 더 늘어났거든요. 조금만 줄일게요. You're my chemical hot boy. 내 지난 날들을 눈 뜨면 있는 꿈. Hot boy and my money. 아 진짜 닮았어. 진짜 나 이거 정말 닮았어. 우리 카야 우리 한니만큼은 얼마나 귀여울까. 저 안 그래도 제가 뉴진스에서 제일 이제 좀 마음이 가는 멤버가 한니거든요. 우리 한니.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혜주님 닮은 걸. 아, 좀 무서운데? 내가 저런 분장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누구예요?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도시 오리 보다가 카야 닮아서 캡처했어요. 좀 불이... 저 부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너무 귀엽다.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아 저 아까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동물짤이거든요. 제가 마음이 심란할 때 동물짤을 그렇게 봐. 그냥 얘네를 보면은 걱정이 없어진달까? 너무 귀엽잖아. 아 심장이 아프게 귀엽네. 자 뽀뽀 닮은 꼴로 친구한테 인정 받은 야옹이, 야옹이, 나갈래. 귀가 왜 이렇게 커? 야옹이가 귀가 이렇게 크다고? 토끼 아니야? 아니, 진짜 닮았다. 귀엽다. 근데 좀 너무 말랐다. 흰구발이. 아, 얘가 약간 턱이 존재감이 있네. 어. 진짜. 뽀뽀를 키우는 마음으로 잘 키워주십시오. 갑자기 뭐야. 부산 여행 길거리에서 발견. 아 또랑이 또랑우탄. 자 미니언즈 2의 고시 과작 등장. 저는 이 미용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야 우리 오빠 닮았다고. 아 느낌 있어요. 우리 오빠가 진짜 좀 약간 아랍상이야. 나 허품이 매워. 와, 흠자리. 어? 빨간 옷 입으신 분 해주 닮았다고?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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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영상이. 아 이 이것만 전문으로 가르치신 분인가 보다. 어? 댓글은 약간 안 닮았어요 라는 말이 많네요. 나도 팔로우하고 있다고요. 부쌤이 캡! 나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글이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My mom's morning view. 엄마의 아침 풍경.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저희 햄찌 진짜 뿌큐보이 닮았어요. 턱만 나오면은 턱만 나오면은 다 닮았어. 닮은 꼴은 아니고 혜주님 목소리가 들려요. 수가 없었어. 저거 정말 괴물이네. 고칠 공이 없네. 씨. 아유. 이제 나랑 닮았다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 찾는 거야? 연애 프로그램. 아 이분 비슷했어. 느낌이 살짝 있긴 있는데 어 살짝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닮은 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뽀뽀가 너무 많이 나와. 뭔가 어? 우리 엄마 닮은 거 나왔대. 잠깐만. 맞아요. 이건 인정입니다. 하지만 네. 어, 인정이긴 해. 어 크리스 제너. 나도 닮았어 닮았어. 지하철역에서 어쩌다 만난 애죠. 어? 어머 비슷하다. 느낌 있어요. 아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줬다고? 여러분들? 봐봐 그럼 한번 봐보자. 아 그러네 실시간으로 지금 올렸네. 자 어? 어디다 올리셨어요 근데? 여기다? 여기. 닮았다. 우리 오빠 약간 쌍꺼풀이 진해서 그런지 저런 사람 진짜 많이 닮았어요. 저를 약간 중화권 배우들 많이 닮았습니다. 해주를 닮으면 전봇대라고? 해주 닮은 전봇대? 이거랑 닮은 전봇대가 있다고. 이제 하다하다 못해. 하다하다 못해 이걸 닮... 이걸 닮았다고? 그런 거 알아못해. AI로 왜 이렇게 흐린 눈 해가지고 막 그 이거 뭔지 알아맞추기 했을 때 헷갈릴 것 같긴 하다. 어. 나 지대 짱나는데? 아 지전 자존심 상하는데 알 것 같아. 똑같다. 똑같아 이거는 이걸 닮았다고 한다고? 진짜 창의력이 개쩐다. 자 카야가 쇼미를 출연했어? 아 네, 느낌 있습니다 우리 카야. 자 해주 닮은 전봇대 진짜 웃긴. 7월에 올리셨다고요 카야를? 아 카야래 라니를? 라니 오케이
부보 사이판 해쭈 라니 카야코 어 라니 닮은꽃 여기 있다. 비슷해. 아, 여러분 라니 요즘 진짜 귀여워요. 미쳤어요. 아 비슷하다. 어 진짜 비슷하다.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좋아해 주니까 우리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길 걷다가 뭐를 봐도 그게 비슷한 것 같아. 사이판에 있는 해치 닮으신 분. 에헤. 똑같다. 아, 내가 봐도 너무 똑같아서 이거 진짜 반박 부를 거야. 진짜 뭐 마침 오늘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한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에? 무슨 노래 부르는지 듣고 싶다. 아 닮았어. 이거는 너무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진짜. 선글라스 제발 써주세요.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선글라스 쓰고 올게. 아, 진짜 닮았네. 아, 알았어, 알았어. 똑같잖아. 나도 알아. 야야야야야 라따르따. 진짜 세상에는 나랑 닮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이거는 제리 아저씨의 공연과 함께하는 사이판 선셋 디너 크루즈. 아 제리 아저씨구나. 제리 아저씨 언제 한번 콜라보 할 날을 기다립니다. 제리 아저씨 쭈쭈. 음흠. 이거 올리려고 카페 가입했습니다. 아, 이거 올리려고 가입까지 할 정도라고요?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혜주님 남편분 성함이 호재래. 구제 밑에다가 한 번 더 호재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도서관 가는 버스에서 뽀뽀를 발견했어요. 그냥 부정교합이 있으면 다 뽀뽀구만. 카야 닮은 간지걸. 어? 비슷해. 아까 너무 귀엽다. 누구야? 누가 이렇게 귀여워? 자. 케이크 사러 갔다가 뽀뽀님 본썰 풀게요. 어디? 뽀뽀보다 약간 나를 닮지 않았어요? 그쵸? 응. 군침이 싹 도냐? 안녕, 난 루피. 군침이 싹 도라. 오케이. 17금! 어? 이런 거 좋아. 17금. 진짜 이런 거 안 올리려 했는데. 뭘까? 17금 아니기만 해. 아. 짜증나네, 진짜. 뿌키보이님 빡빡머리에 임시반 가발만 얹은 것 같아요.
17금은 금요일에 방영한 미생 17화란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나 이런 거 정말 두근거리면서 들어갔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너무 낚시 아니야? 친구, 친구 왜 그 남자로 얼굴 바꿔주는 필터 쓰니까 뿌큐보이 됐대요. 비슷하다. 아 진짜, 아 진짜 비슷한데? 네,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 인정 인정. 사스케, 사스케 부부. 아 이거는 고전이지. 고전입니다. 닮긴 닮았는데 고전이야. 혜주님 나이키 모델 하신 적 있나요? 어머 헤헤 비슷해. 저 각도, 저 피부 톤. 유튜브에서 스펀지 하다가 뿌티큐티르보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펀지 보다가. 아, 잘 모르겠어, 사실. 아, 그래? 닮았어요? 아, 모르겠어. 내가 내 눈에 뿌키보이는 양은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되게 닮았다는 말이 맞네요. 강아지 똥에서 비롯한. 아, 혜인이 닮았다고. 쪼엔 별명이, 쪼엔 별명이 옛날에 강아지 똥이었어요. 진짜 이거 닮아. 쪼엔이 되게 싫어했어. 내 얼굴이 설사색이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왜냐면 쪼엔이 어렸을 때 약간 그 외모, 약간 외모에 대한 그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개똥, 사실 솔직히 강아지 똥이 그렇게 썩 해피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혜인이가 이거 되게 싫어했었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쪼엔 강아지 똥 닮았다 이랬는데 되게 싫어했었어. 응. 기억나네 갑자기. 아 귀여워. 자 1초 했쥬. 자 했쥬 찾아라. 나는 이미 찾았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스치면은요, 스치면은 스치듯이 이렇게 딱 봐봐요. 어? 이렇게 스치면 어? 잠깐만 방금 해주었나? 다시 보면은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어. 뭔 느낌인지 알지? 진짜 여러분들 꾸준히 올려주셨다. 자 보세요. 늘 닮았다고 생각한 뿌큐보이 닮은 꼴인디. 자, 아 이때의 20살의 뿌보는 비슷하긴 해요. 약간 나도 이거는 조금 공감했어. 물론 내 눈에는 약간 그 콩깍지 필터가 있어서 그런지 어 약간 있어요. 아주 약간. 약간 하관이 조금 더 이제 이 민석 배우님이 좀 더 길면은 비슷할 것 같아. 하관이 길면은. 어.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핸섬 보이들이죠? 아니 어떻게 얼굴에 배우 같은 면이 있고 장수원 같은 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얼굴까지 있냐고. 너무 이거 다 너무 타고난 거 아니야 뽀뽀? 솔직히 잘생김 안에 못생김 안에 뭔가 웃기게 생김이 다 공존하는 외모잖아.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아빠 닮았다고? 닮았어. 근데 닮았는데요. 우리 아빠는 사실 양조위 알아요? 양조위 씨 아시죠? 양조위 씨랑 은근히 닮았어요, 우리 아빠는. 양조위 씨보다 조금 더 턱 약간 좀 큰 느낌? 근데 양조위 씨 볼 때마다 우리 아빠 닮았다고 생각했어. 양조위 씨와 약간 성룡? 성룡. 배우 성룡 씨 있죠? 이 두 분을 합친 느낌이 우리 아빠예요. 응, 우리 아빠는. 맞아, 맞아. 양조위 씨랑도 진짜 비슷하죠? 자, 이번 이제 한번 다른 거 한번 봐보자. 핵주 사진. 난 내 자신을 제일 좋아한다. 이거 약간 밖에서 누가 볼까봐 창피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괜찮다면 나는 좋아. 화장실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사랑해 한마디. 사랑해. 정말 멋진 사람이야. 얼마 전엔 저 이거 귀여워 버전으로 했거든요. 너 진짜 귀엽다 하면서 거울 보면서 저 혼자 귀엽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약간 자존감 올리려고. 이런 것들까지 다 캡처를 해주시는구나. 뭔가 해주 나 진짜 요목조목하게 사랑받는 느낌? 막 요래 감동? 막 이래.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좀 더 되게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 Q&A 말고 해주님이 해주면 해! 해주 나 좀 봐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주친이랑 가족들끼리 마피아 해주세요. 아, 가족들끼리? 꽤 재밌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플러팅 잘해야 하는 게임? 뭐예요 이거? 플러팅 티키타카? 아, 게임이구나.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플러팅 티키타카? 날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장관리와 여우짓에 치며 1학년 1학기 마친 날 당신에게 의문의 톡이 왔다. 누군가가 당신을 많이 좋아했지만 아무리 플러팅을 해도 티키타카가 통하지 않아. 썸도 연애도 실패하고 마음을 접었다는 것. 다음날 입학식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다. 과연 이번엔 티키타카 성공할 수 있을까? 연애 고수가 되보자. 이 이야기는 당신의 티키타카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호재. 잠깐만요. 고민이 많은 분들은 한 명 더? 강동원. 강동원 승. 잠깐 나 물 좀 가지고 올게요. 고 해주 시작하자. 프롤로그. 걔는 진짜 널 좋아했어. 화면을 탭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오케이. 혜주야 미안해. 아니야, 너 미안하지 마. 왜? 무슨 내용이야? 내가 먼저 안 갔다고 했잖아. 그래도 미안해서 그렇지. 커플 사이에 계속 껴있는 것도 나도 좀 그래.
불가능하겠네. 그래, 다음엔 다 같이 여행 가자.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내 단짝이었다. 우린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CC라 커플 여행에 간다는 점만 빼면. 이번 방학기라도 꼭 남자친구 만들어. 철벽 좀 깨보자 이제. 그게 내가 만든다고 생기는 거야? 시간 문제 아닐까? 맞아, 혜주 너 인기 많잖아. 우리 학교지만 해도 너한테 관심 있던 애들 진짜 많았는데. 아, 근데 지금 나는 왜 혼자 솔로일까? 신경 쓰지 말고 여행 잘 다녀와. 이것 들어. 알았어, 다음에 꼭 우리끼리 가자. 그래, 꼭 그러자. 응, 그래. 답장을 보낸 뒤 나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 잠깐만요, 이거 약간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대자로 누워 팔다리를 행사장 풍선처럼 펄럭이며 울부짖었다. 아! 왜? 도대체 왜 나만? 그놈의 남자친구가 없는 건데! 1학기가 끝나고 시작된 여름방학 첫날. 요래요래 완전 막요래. 지금 친구들 중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나 고해주 연애같은 우수는 소꿉장난 하지 않아. 연애가 내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꿉장난은 하지 않아. 애들 놀이. 뭐야? 뭔데? 뭐야?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급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위기가 난무하는 21세기. 대학에서 학문을 공부한 청년이라면 응당 연애보다는 세계를 주고할 지식을. 아, 그딴 거 내가 할 게 뭐야? 호비호비. 갑자기 연달 올리니 하려면 폰을 켜보자. 잠깐 사이에 잔뜩 쌓여있는 메시지가 보였다. 야. 헉, 누구야? 야. 야. 야, 야, 야. 좀 봐라. 뭐야, 누구야? 오, 드디어 봤네. 네가 왜 남자친구 없었는지 알려줄까? 뭐? 지난 학기 너의 플러팅 실력이 처참했기 때문이야. 뭐야? 뭐야, 갸사까? 갑자기 급발진해서 욕하면 웃기겠다. 점수를 한다 하더라면 이런 느낌? 뭔데? 성적 매력. 뭐? 플러팅력. 성적 매력이 네가 뒤질래? 뭐야, 다 F잖아. 왜 여기를 이걸 받아들이고 자빠졌어? 뒤질래? 개새끼, 니가 뭘 알아? 이렇게 딱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 정도야? 내가 그 정도야라고 하면 안 되지. 개새끼, 니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응. 옆에서 두 명이나 너 좋아해도 모르더라. 나 좋아하는 사람 없었는데. 뭐야, 너 우리 과야? 너 우루과이야? 아니, 널 좋아했던 걔네가 너희 과야. 심지어 둘 중 한 명은 원래대로라면 너랑 사귀었어야 돼. 뭔데? 네 남친이 될 운명이었다고. 네 남친 대표 됐다고? 설마 과대 이호대? 동원 선배? 동원 선배? 동원 선배? 하지만 두 사람 다 인기 많아서 네가 몰랐을 뿐이지. 걔가 너랑 사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헉스바리 따시. 둘 다 다른 여자랑 지금 사귀던데? 나쁜 새끼들. 네가 플라톤이 다 튕겨내니까 지쳐서 떨어져 나간 거지. 아니 내가 언제. 답답하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넌 내가 특별히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꼭 잘해봐. 지난 학기처럼 하면 전부 다 F야. 기회를 준다니 그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다시 보낼 수 있게 해줄게. 뭐? 대신 그 전에 나랑 플라팅 티키타카 연습 문제 좀 풀고 가자.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진 것 동시에 눈을 깜빡했다 뜨자. 나는 어느새 우리 학교 도서관에 와 있었다. 억스바리 따시. 혜주 안녕. 호세다. 아 뭐야, 호세잖아. 안녕. 나 꿈을 꾼 건가? 나도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호세는 시험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옆에 앉아도 돼? 앉아. 고마워.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자.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인기 많은 과대의 등장에 나는 긴장을 시작했다. 안 그래도 여중여고 나와서 남자는 어색한데 얘는 잘생겨서 더 어색해. 안 잘생겼는데? 자, 말 걸면 뭐라고 해. 진짜. 애써 불안을 누를 채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호재가 갑자기 불쑥 말을 걸었다. 왜 갑자기 트름이 나온다. 혜주야, 머리 아프지 않아? 머리? 극격. 혹시 잠깐만 나랑
나갔다 올래? 뭐지? 왜 나가자는 거지? 나의 입은 멋대로 움직이며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대답에 이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았다. 너 뭐 돼? 그럼 $4. 너 뭐 돼? 뭐 돼 클릭. 야, 너 뭐 돼? 어? 나랑 뭐야? 뭔데? 나랑 나갔다 올래? 뭐야? 뭐 저렇게 귀엽에다가 뭐 목에다 키스해? 뭐야? 나갔다 나가볼래? 어? 어? 무슨 말이야? 나는 실시간으로 이호재의 동공이 하염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봤다. 이 밈은 모르나? 다시 해볼까? 이 밈 모르나? 얘 혹시 찐따? 막 요래. 혹시 뭐 돼? 나가서 놀아도 되는 절대적 어떤 돈데? 막 요래.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헐, 어떻게 알았어? 나 원래 보통 존재감 아니잖아. 뭐? 하하하, 농담이야. 너 생각보다 재밌네구나. 티키타카 성공. 뭐야, 이게 성공이야? 밈을 활용한 드립으로 상대방과 유쾌한 분위기를 상상했어요. 나도 농담이었어. 좋아, 아주 잘했어. 깜짝아. 은근 유머감가 있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적당한 드립이 티키타카 잘될 확률을 높이거든. 이거 뭐야? 이게 성공이라고? 방금 그거 너가 보여준 거야? 나 아니면 누구겠어? 한마디 더 남았어. 잘해봐. 이번 플라톤이랑 드림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라고. 잠깐! 또다시 눈을 뜨다 감았다. 이번에는 효재와 함께 술자리에 와있었다. 혜주야. 응? 나 좀 취한 것 같다. 그럼 이거 마시고 컨디션 마시고 집에 가. 대사를 직접 입력하라고? 나 좀 취한 것 같아. 컨디션 마시고 집에 얼른 들어가. 드립이 애매해. 스키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보세요. 아씨. 내 대답에 호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네 말 뜻 알겠어. 뭐야, 삐졌나? 난 피곤해서 먼저 가볼게. 호재야. 농담이었어. 진짜야? 응. 그럼 다시 대답해볼래? 알았어. 하지만 다시 대답하고 싶으면 나랑 고개를 비스듬히 꺾으면 내가 가까이. 까똑. 뭐야? 깜짝아. 한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나는 갑자기 울린 알람소리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 기회는 없지롱. 뭐야, 깜짝아. 좀 아쉽긴 했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더 잘할 거라 믿어. 뭐야? 이제 그럼 진짜 네 미래 남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보자. 너만 잘하면 이번에 플라틴 성적표 A 받을 수 있어. 진짜? 그래서 내 남친 둘 중에 누군데? 내일이 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내일? 기억해. 두 사람 중 누가 네 진짜 남자친구가 될 때는 앞으로 네가 할 플라틴 티키타카에 달려있는 거. 플러팅이란 말도 짜증나. 그냥 약간 유혹이라고 말하면 안 돼. 늑대 유혹. 앞으로 네가 할 플러팅 티키타카에 달려고 있다. 1화에 계속. 플러팅용 점수를 얻고 마지막 화에서 당신의 플러팅 성적표까지 받아보세요. 다음 화? 오, 신기하다 이거. 재밌는데? 기억해. 뭘? 두 사람 중 누가 네 남자친구가 될지는 플러팅 티키타카에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지만 나 못쏠이란 말이야. 네가 플러팅을 다루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걱정하지 마. 네가 만약 플라틴 티키타카를 잘하면 남자의 마음을 잠깐 보게 해줄 테니까. 마음 보게 해준다고? 어떻게? 설깃? 그건 이번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잘해봐. 지금부터? 너 지금 대체? 하지만 내가 톡을 다 쓰기 전 플래시가 터지기라도 한 것처럼 강력한 빛이 눈앞을 가렸다. 슈가슈가룬! 뭐야? 점점점. 다시 눈을 떴을 때 아까처럼 여전히 내 방 침대 위에 있었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나 웃스바리다. 놀란 가슴이 쓸어내리던 때 다시 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까까지 이야기하던 뭐야? 알 수 없음? 이호재라고 생각한 나는 폰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입학식? 말도 안 돼. 이건 이호재가 입학식 전에 나한테 보냈던 톡이잖아. 2월 17일 목요일. 혜주야 안녕. 갑자기 겐톡해서 놀란 거 아니지? 입학식 전에 과 오픈 톡방에서 애들 만나자고 하는데 봤어? 부리부리님 3,000원 감사해요. 네가 답이 없길래 겐톡해봤어. 사소한 톡이었지만 또렷하게 기억이 났다. 입학점 들어갔던 22학번 오픈 톡방에서 말을 가장 예쁘게 하던 사람이 이어졌으니까. 게다가 가장 잘생긴 애였다고 별의 커비를 담긴 했지만 갑자기 톡을 하면 당연히 설렐 수밖에 없잖아. 젠장.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말고도 다른 애들에게 톡을 보냈었지. 완전 여우 같은 남자네. 여우 같은 보이. 그때랑 톡 내용이 진짜 똑같네. 설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게 이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으스스 돋았다. 날짜를 확인하자 좀 전까지만 해도 6월이던 날짜가 2월로 밝혀있었다. 폰의 설정을 이리저리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다시 잡아봤지만 날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진짜? 진짜로 시간 돌아간 거야? 이게 말이 돼? 헐 실화냐? 당황한 내가 잠시 멈춰있을 때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폭스보이! 이번 주 금요일에 다른 일 있어? 아니면 같이 만나자. 재밌을 것 같은데. 혜주야?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면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뭐라고 말하지? 아니야,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알았어. 오케이. 나도 갈게. 티키타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금요일에 보자. 그래. 답장을 보낸 다음 폰을 내려보았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때는 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운명이 바뀌는 걸까? 나는 운명이 바뀌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톡톡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점점점! 며칠 후! 입학식 전에 동기들과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다. 조금 일찍 장소에 도착했지만 난 약속 시간 넘어갔다겠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다 아는 애들이잖아. 근데 쟤는 나를 모르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답해줄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만나기로 한 가게 근처에 서성거리는 누가 보였다. 이 여자! 윤채영님 감사해요. 그 와중에 후원 감사합니다. 누구? 제 이름이 내가 왜 불렀지? 지금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거잖아. 제 입장에서 갑자기 모르는 애가 이름을 부른 걸 했던데 어떡해. 이 옷에는 이상한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다. 혜주? 경영 22 톡방 너 혜주 맞지? 맞아. 신기하다.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나를 어떻게 알아본 거야? 1학기 내내 네가 과대였으니까 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지? 카톡 부서? 맞아. 적당히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네가 나 알아볼지 몰랐는데 반갑다. 나도 너 프사보고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빨리 만나고 싶었다고? 왜? 혹시 내 돈 뜯어내려고? 와, 너 기억력 진짜 좋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클릭.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고? 날 좋아한다고 했잖아. 뭐야 이거. 이거 근데 좀 되게 생각보다 너무 선택지가 없어. 혜주 너도 기억력 진짜 좋구나. 나도 사람들 얼굴 잘 외우는 편인데 기억력이 좋다고 나 혼자 착각할 뻔했네. 뭔가 철렁하고 떨어지는 기미 들었지만 애써 다시 웃으며 이 호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나. 그럼 이제 들어갈까? 이쪽이야. 가게가 골목 안에 있더라고. 선택지가 일부만 보인다고? 알았어요. 헉스바리 따씨 이렇게 좀 올릴게요. 약속 6시 아니었나? 길 찾느라 늦은 거야? 헤맨 거 아니고 들어가려는데 문득 뒤돌아보니까 네가 오길래. 나? 날 기다렸다고? 너 마지막 같이 들어가려고 했지. 그래? 의미 두지 마. 얘가 기억력이 좋다더라. 바보 똥꼬야. 애써 생각에 정리한 나는 가게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이 호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너랑 만나서 다행이다. 여우 같은 보이. 혼자 늦게 들어가면 좀 뻔쭘했을 텐데. 의외네. 나도 너랑 같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나중에 강의 늦으면 종종 만날 수도 있겠다. 너가? 뭐래. 학기 내내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으면서 완전 기분 나빠. 순간 내 표정을 본 듯 이 호자가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을 덧붙였다. 물론 네가 지각할 것 같은 애라는 거 아니고 그냥 좀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 막 요래. 대충 요래 그런 말이었어. 내가 너무 정색하고 있었나 보네. 하하하 농담인 거 알아. 얼른 들어가자. 뭔가 얘기하다 보니 여기 오래 서 있었네. 너 춥겠다. 얼른 들어가자. 그런 거 왜 신경 써줘. 길게 팔을 뻗어 나에게 문을 열어줬다? 왜 열어주는데. 헐 매너. 가까이서 보니까 키도 진짜 크네. 고마워. 문 안으로 들어가며 작게 인사하자. 이 호자가 씩 웃으며 날 내려다보았다. 기분 나쁘네. 눈이 마주치니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가게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뭔데? 뭐? 내 두근거림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애들이 어딨지? 저기. 너 진짜 빨리 찾는다. 그냥 아는 애들이니까. 진짜 얼굴 잘 외우나 보네. 하하하 얼른 들어가자. 동선이 꼬인 듯 이호재가 부딪히고 말았다. 미안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난 당연히 괜찮은데 네가 뭔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부딪힌 건데 뭐. 그래도 네가 먼저 가. 이호재는 거의 교수님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처럼 아주 깍듯한
신중한 자세로 내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렇게까지? 그래 고마워. 내가 대답하면 살짝 웃는 그 순간 이호재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버렸다. 왜? 다시 나를 보긴 했지만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내 시선을 피하는 게 아무래도 혹시 나한테 반한 건가? 혹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이호재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뭐야? 왜? 뭔데? 아 이거 너무 뭐야? 저기 자리 있네. 너 먼저 앉아. 응 고마워. 아 뭔가 되게 별게 없는데 못 멈추겠어. 빨리 끝을 보고 싶은데. 어쩌면 호감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 작은 기대감이 생겼을 뿐인데 마음이 작은 풍선처럼 둥실거리는 것 같았다. 안 본 척 눈 피하기 국룰? 어? 이게 플러팅이라고? 안 본 척 눈 피하기가 국룰 플러팅이야? 그럼 뽀뽀는 그동안 나한테 계속 플러팅을 한 거네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뽀뽀가 저 밥 먹을 때 몰래 계속 쳐다보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자꾸 눈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계속 그래가지고 왜 그래 물어보니까 밥 먹는 거 몰래 계속 보고 싶었다. 해주로 자꾸 몰래 쳐다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그럼 얘 나한테 계속 플러팅하고 있었던 거네. 어? 와 플러팅 장인이었네. 와 진짜 큰 그림이다. 대박이다 여러분. 팍스무이 맞네. 인정. 김동사님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플러팅 레디. 진짜야? 오케이. 자 가자. 작은 기대감이 생겼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진 나는 애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오랜만인데도 다 어제 본 것 같다. 학점이나 취업에 관한 이야기 얼마 못 가서 연애 이야기로 바뀌는 부분이었다. 내가 애터 눈팅하다 봤는데 듣기만 하면 무조건 CC된 수업이 있다. 우리 학교에 그런 수업이 있어? 그 수업은 입학 전부터 유명했구나. 어쩐지 나만 빼고 다 알더라니. CC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잘 받기 쉽기로도 유명한 교양이었다. 아 그거 나도 들었어. 글쎄. 갑자기 끼어든 동이는 눈을 빛내더니 곧 나와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혜주야 너는 그 수업 들을 거야? 그 수업 듣다 아 CC되면 교수님이 학점이 준대야. 와 그래서 수강신청 인기가 많았구나. 그런데 문화예술의 이해는 수강신청이 어렵다던데. 어, 왜 이렇게 잘 와? 너도 거기서 연애 알고 있구나.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 그럼 진짜 어때? 우리 반지 짜서 CC인척 할래? 아 아니? 나는 그런 건 아 근데 이러다가 또 오해받으면 어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배를 꼬셨다는 등 그랬는데 이렇게 대놓고 애들 다 있는 데서 1학기 때 시달렸던 소문들이나 수근거리는 애들이 떠올랐다. 내 머릿속이 점점 새하얘지던 때 누군가가 나와 이동인 사이로 끼어들었다. 야 이동인 네가 왜 혜주랑 침전을 해? 아 이호재? 혜주 당황해야 하잖아. 아싸 개멋있다 다행이다. 호재가 나를 아 그 아이를 말려준 덕분에 내가 겨우 놀란 가슴 쓸어내리도 때였다. 그럼 해주와 우리 뒤주에 한 명 고르게 어쩌와. 아니 그만해. 그만해. 그래 뭘 골라. 너 자꾸 해주 괴롭히지 마.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넌 너무 못생겼어 이동인. 뭐야 해주 혹시 남자친구 있어? 그래서 그래? 나도 모르게 괜히 이호재에게로 눈이 향했다. 이호재는 입술을 살짝 깨문 채 날 보고 있었다. 입술 살짝 깨문 채. 아니 없는데. 그래 왜 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뭔가 해주 인기 많은 것 같지 않냐? 응 진짜로. 그래서 인기 많아 어떤데? 그러게 나도 궁금해지네. 그리고 이호재의 눈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인기가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많다고 하기도 좀 어떡하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치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 난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 응, 너 약간 아이돌 닮았어. 아이돌 누구? 누구?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잘 뭔가 느낌이? 그럼 남자친구 있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없다고 했잖아. 눈새냐? 아니, 아직 없어. 그래, 의외다. 그리고 동인과 이호재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작게 미소 지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대답에 호재가 흥미를 보입니다. 뭐야 저 표정은? 아니 난 또 얘네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너무 어린 감성 아니야? 동인이 걔 나대네 진짜.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이 너무 의식한 탓일까? 자리도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애들이 막 떠들면 자리는 옮겨야겠다. 그런데 누구 옆으로 가지? 바로 옆에서 이호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주야, 못 찾아? 그냥 물이 없어서. 물? 아니, 안 찾아줘도 돼. 나 이제 저쪽 테이블로 가서. 여기요! 물 한 병만 더 주세요! 큰 소리로 문을 더 주문한 갑자기 방향 넘치게 물 한 병만 더 주세요! 곧 물병을 받아서 내 컵에 따라주기 시작했다. 아, 고마워. 이따 가야겠네. 다행히도 두 번째 기회가 날 빠르게 찾아왔다. 오, 김치전 개꿀 딱지! 내가 자연스럽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또다시 함께 일어난 사람이 있었다. 내가 덜어줄게. 아, 아니야, 그냥 저기 가서 먹을게. 그냥 접시 줘, 내가 덜어줄게. 응, 고마워. 아, 별거 아닌데. 내가 원래 팔이 좀 길어서. 쑥스러운 표정으로 팔 길이 자랑까지 마친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휴지기 찾든 어김없이 가장 먼저 손을 뻗어왔다. 어우, 이거 쟤! 해줘, 엄청 챙겨! 응, 응? 너 혹시? 스치는 예감에 다시 이후제를 보자. 살짝 붉어진 볼과 지진난 듯 떨리는 동공이 보였다. 그 짧은 순간에? 호대는 긴팔 원숭이. 오, 이호재 해줘 엄청 탱겨. 너 혹시 긴팔 원숭이니? 아무래도 이건. 아, 너무 일일이 깊게 생각하냐. 날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우라면 세 번째 답이겠죠? 자, 가자. 이호재 떨리는 눈빛을 보자마자 키스를 하고 싶어졌다. 그 의문의 통이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다. 중요한 건 걔가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너를 엄청 좋아했다는 거지. 네 주변을 얼마나 서성거렸는데. 국룰 플러팅. 이거 약간 인프피 국룰 플러팅 아닙니까? 인프피 국룰 플러팅? 주변에서 서성서성. 나 좀 알아줘. 내 존재감 알아줘. 자, 미쳤다. 진짠가 봐. 어떻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지? 고민할수록 대답이 오기는 떠오르긴 켜녕 얼굴에 열만 잔뜩 오르기 시작했다. 어, 해주 얼굴 엄청 빨개. 와, 이호자 너? 벌써 둘이 잘 맞네. 뭐야? 동인의 말에 우릴 보고 있던 동기들은 동시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 점점점. 헐, 뭐야. 쟤도 싫다고는 안 하네? 빨개진 얼굴로 아무 말이 없는 이호재의 눈을 보자 키스를 하고 싶어졌다. 아니구나.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쪼그라든다고? 어딘가 간질거리는 것 같기도 한 이 기분은 나 혹시 떨고 있어? 뜻밖의 감정에 내가 멈춰있는 사이 또다시 이동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이 부린게 뭐야? 뭐야? 날 보는 이호재의 얼굴은 점점 새빨개지고 있었다. 이동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호재가 맞나 봐. 무언가 확인받은 기분에 내가 동인과 이호재를 번갈아 보자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대화로 끼어들었다. 아, 호재야, 너 혹시 MBTI F야?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유형 애들이 원래 주변 애들 잘 챙기잖아. 그냥 모든 여자한테 다 친절하잖아. 그치? 맞지? 그런 거지? 너도 아까부터 그러길래. 어, 맞아. 나도 완전 공감이야. 맞아. 하긴 원래 이호재가 애들을 잘 챙기는 타입이긴 했지. 아, 그래? 다 그런 건 아닌데. 아, 나도 근데 애플라서 맨날 오아바다 플러팅 하냐고. 아, 진짜 완전 짱나는 거 있지.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일지도 몰랐다. 잘못 착각했다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흑역사가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로 술자리가 끝나버렸다. 뭐야?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후 나는 계속 알림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몰래 마치고 막 헤어진 뒤 여자애들끼리 만든 톡방은 아직도 한창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야, 너네 혹시 남자들이 누구 좋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 설마 진우 얘긴가? 어, 벌써 좋아하는 애 생긴 거야? 누구? 아니, 좀 관심 가는 애가 있는데 아직은 말 못하지. CC1호였던 혜연이를 떠올린 멍하니 감탄했다. 아, 혜연이랑 진우는 이때부터 뭔가가 있었구나. 아, 그럼 잘 되면 알려주는 거야? 말 안 해도 알게 될걸? 우리 과 애니까. 아, 뭐야? 설마 이호재? 설마 김팔 원숭이 걔?
걔? 이 여자 역시 인기 많네. 아, 너 걔는 절대 아니야. 보통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 않나? 그건 좀 썸타기 전에 묻지 않나? 그거보다 더 완전 초반에 알 수 있는 거 없을까? 혹시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건 어때? 맞아, 빤히 보다가 눈 피하는 애들이 꼭 고백하긴 하더라. 뭐야, 우리 혜주 누구랑 눈 마주쳤어? 호대?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커미에서 본 거. 싫어서 피할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아, 맞아, 나 우리 언니 말 생각나. 뭔데? 기억해, 국룰은 딱 하나야. 국룰?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면 꼭 하는 행동이 이거래. 손 크기 재기. 아, 이거 너무 스무 살 연애 아닙니까? 아씨. 손 크기 재기? 그게 다야? 응, 너 손 진짜 작다. 그러면서 귀엽다고 무조건 쟤보다는 척한데. 우리 호재는 손 크기 재기 안 하고 나보고 발목 얇다고 발목 잡았었는데. 웁스 바리. TMI 아무도 안 물어봤죠. 궁금한 사람. 뭐라 반다로. 자, 그리고. 발도 재고 키도 재고. 발도 재고 키도 재고. 그렇게 오지게 애들 뭘 재보자고 한다더라? 헐 맞는 듯. 아, 그렇게 오지게 애들 뭘 재보자고 한다더라? 헐 맞는 듯. 오늘 손크기 재자함. 어? 박진우가. 헉스바리 대박 사건. 빨리게 돼서 신기하다 했더니 입학 전에 이미 손크기를 재보고 왔어? 약간 2022학번이라서 그런가? 되게 진짜 풋풋하네요. 응? 무조 멈겠네. 발 크기 지면 무조 멈겠네. 아, 진짜 웃기다. 댓글이 너무 누가 봐도 연애 따위는 관심 없는. 신체 검사세요? 아씨. 자, 20살 감성. Let's get it. 오케이. 지금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었다. 1학년 1학기를 다시 살아보는 것. 여러분 감당되세요? 1학년 1학기 다시 사는 거 감당되십니까? 며칠 후 나는 두 번째 입학식을 마쳤다. 이미 들은 OT를 또 듣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제법 남아있었다. 시간을 때우러 괜히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던 때 복도 반대편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이호재가 보였다. 이호재? 안녕? 어디가? 길 알려줄까? 아니, 나 그냥 구경하고 있어서. 너 뭐하는데? 나 선배님들이 잠깐 도와달라고 하셔서. 선배들? 어쩌다 보니 좀 친해져가지고. 과대 정해지기 전까지 임시로 과에 일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나도 뭐 도와줄까? 아니야, 복사만 남았어. 근데 지금 과사 복사기가 아예 안 켜져서 다른 복사기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 이것도 뭐 반복이네. 복사기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되는 건데.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이호재 잠깐만! 복사기 그거 내가 가서 봐도 될까? 네가? 응! 고개를 끄덕인 나는 이호재와 함께 과사로 향했다. 과사에 들어와서 구석을 더듬어 코드를 찾아내 꼽자 예상대로 금세 복사기가 켜지는 게 보였다. 이거면 되는 거였어? 나 고장난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지. 교수님이 전기 아끼자고 매일 뽑아두고 하시는 거니까. 그걸 모르는 실생들만 고장난 줄 아시는 거거든. 너 기계 되게 잘하나 보나. 남자도 잘 알고. 아, 대단한데? 어쩌다 유튜브 알고리즘 떠서 본 거 따라봤어. 와, 그래도 고마워. 그럼 가볼게. 혜주야, 잠깐만! 응? 나 복사 다 하고 같이 가자. 고마우니까 내가 음료수 사줄게. 안 그래도 되는데? 저 책상에 앉아서 기다려. 금방 할게. 그래. 응, 고마워. 별일도 아닌데 엄청 고마워하네. 나는 이호재가 가르친 책상에 앉아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호재와 난 딱히 친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바뀌며 접점이 생긴 게 뭔가 신기했다. 다른 애들이랑도 사이가 달라질까? 문득 든 생각이 지난 모임 때 애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던 때였다. 폰 위쪽에 혜연이가 보낸 톡 알림이 연달아 뜨는 게 보였다. 아싸, 공짜 음료수다. 머리털 빠진 소리야. 톡에 이제 왔어요, 톡이. 헐, 나 진우랑 또 눈 마주침. 근데 오늘따라 표정 개느끼해. 뭐지? 너네 내가 쟤 좋아한다고 알아? 어? 방학 전에 연애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사귀기 전에는 엄청 난리였구나. 귀엽네. 뭔데? 나도 같이 봐도 돼? 등 뒤로 큰 그림자가 지더니 큰 손이 어깨를 잡는 게 느껴졌다? 뭐야? 사귀기도 전에 터치. 이거 레드 플랙. 이거 완전 노노노. 근데 너 향기 되게 좋다. 아, 냄새 맡는 거 크리피. 별로. 향수 넣었어? 왜 저래? 아, 뭐야, 이거 진짜 오반데? 조말론, 레드로즈,
없었는데. 진짜 끙끙 보인데? 조말론 레드 와이드 로즈라고 내가 이제 말했어요. 아 근데 왜 나는 이 와중에 좀 더운 거 같냐? 응 갑자기? 대답하면 고개를 돌리자마자 곧바로 이호재의 눈동자가 보였다. 헛! 천천히 내 얼굴을 흐르는 게 보였다. 뭐야? 어 그러고 보니 오늘은 내 눈은 안 피하네. 그러고 나자 또 다른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버섯? 갑자기 댓글에 버섯 뭐야? 야 버섯! 아이 너무 갔어. 안 돼. 벗으면 안 돼. 자 여기 공공장소입니다. 아직 사귀기도 전에 갑자기 막 어? 우와 갑자기 왜 이렇게 떨리지? 너 가까이서 보니까 뭐 두 사람은 묘한 케미스트리를 느꼈다. 가까이서 보니까 코터 삐져나왔다 이러면 재밌겠다. 아 잠깐만 응? 얼굴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알 수 없는 긴장감 때문인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버렸다. 이우재도 놀란 듯 움찔거리며 바로 내 옆에서 한 걸음 떨어졌다. 그런가? 미련! 아 너무 세게 말했나? 아니 갑자기 와서 내가 막 놀라가지고 나 원래 좀 잘 놀라서 아 이놈의 입이 뭐라는 거야? 아 바보 똥구멍. 미안 괴로운데 진짜?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그래? 아이씨 창피해. 별거 아닌데 나 왜 그랬지? 오늘 나 왜 이렇게 뚝딱거리는 거야? 어떻게 끝나면 도서관만 있다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진짜 잘 놀라나 보네. 표정이 좀 개띠껍다. 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OT 시간 아니야? 우리 가야겠다. 그래 가자. 안 통했어. 박스보이 본인의 플러팅이 안 통해서 지금 약간 우울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부끄러움을 떨쳐낸 뒤 이호재와 함께 어색하게 과사를 나섰다. 아무리 예속 마음이 궁금해도 오늘은 더 함께 있기에는 내가 무리였다. 하지만 OT가 끝난 후 난 뜻밖의 또다시 이호재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혜주야 이호재 뭐야 왜 계속 이호재라고 불러? 응? 그냥 호재라고 불러주면 안 돼? 우리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아 아닌가? 아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럼 성땡 부를게. 호재야 원래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속으로 한번 불러보니 그다지 어색하지 않았대. 아까는 나 왜 그렇게 긴장했지? 젠장. 너는 근데 도서관에는 왜 왔어? 아 나 뭐 찾아볼 게 있어서. 너는 뭐 보고 있었는데? 이 책. 질문과 동시에 긴팔 원숭이의 긴팔을 뽐내며 이호재가 손을 뻗어서 내가 보고 있던 책을 잡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서 내 옆자리에 앉더니 나 유심히 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너 또 선배들한테 들었어? 응. 아 벌써 들었구나. 나도 너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떤 선배? 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다 처음 봐서. 이 책은 몇 달 전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안 하고 공부했던 내가 장학금을 놓친 이유이자 우리과를 다 뒤집어 놓은 문제의 책이었다. 뭔데? 책 제목이 뭔데? 선배들이 그러는데 경영학개론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꼭 이 책에서 나온대. 아 그래? 아. 얘네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구나. 거기다 대고 야 맨스플레인 하지마. 그럼 진짜 이거는 그냥 아예 싸우자는 뜻 아닙니까? 갑자기 너도 이 책 알아? 이랬는데 왜 맨스플레인 하게? 하지마 이러면 쟤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겨. 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이 책이 절판이라 구하기 어려워서 꼭 도서관에서 빌려야 한대. 진짜 이상하지 않아? 왜 다 같이 보기 힘든 책으로 시험을 내지? 그러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교수님이 냈던 책이니까. 더 이상한 건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웃음소리가 너무 커요? 아 미안해요. 웃음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일부 야비한 애들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책을 마저 뒤적였다. 아 내가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내가 말을 꺼낸 순간 호재도 불쑥 뭔가를 말했다. 와 근데 너 손 진짜 작다. 뭐라고? 너 손 말이야. 갑자기? 그냥 갑자기 봤는데 너무 작으니까 신기해서 내 손이 작다고? 나왔다. 호재가 내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나에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내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룰은 딱 하나야. 우리 손 크기 재보자. 내가 대답할 말을 고르기도 전 이미 우리의 손은 맞닿아 있었다. 단풍선이라고?
단풍선의 주. 따뜻한 체온이 내 뺨이 달아오르는데 호재가 장난치듯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때? 내 손 크지? 손 말고 또 뭐 대볼까? 글쎄, 입술 크기? 입 크기 재보자. 아? 손 말고 또 뭐 대볼까? 우리 입. 자, 손 맞대고 뭘 대볼까? 우리 입 맞대고 키스해보. 키스할까? 키스하면서 크기 재볼래? 아, 음이래. 아, 음이래. 아, 이런 거 재미없나 봐. 음. 내 대합에 쥐어짜낸 목소리로 대꾸한 호재는 이후 꽤 오랫동안 빵진 얼굴로 눈을 깜빡거렸다. 나도 모르게 또 아무 말을. 아, 맞다. 근데 나 키도 좀 큰 편인데. 그래? 몇인데? 키 몇이냐고? 한 185 정도? 진짜 크구나. 내가 별로 남 키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당신이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키스까지 하자고 했는데 왜? 키스하자고 했는데 왜 대화가 어려워?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이어진 후 혜주야, 너 근데 그거 알아? 뭐? 손 크기 재보자고 하는 게 플러팅인 거. 어? 아이씨, 끝났네요. 1화 끝났다. 야, 대화하기가 왜 어려워? 내가 그렇게요? 돌진을 했는데, 저돌적으로 돌진했는데 왜? 아, 참. 6점이라고? 너무 낮다. 알았어. 신입생 OT. 신입생 OT가 끝난 후. 아, 너무 길어. 얘네 너무. 아, 왜 길어? 호젠 집으로 가지 않고 괜히 캠퍼스를 맴돌고 있었다. 왜 맴돌아? 자. 자자자, 오늘 신환회 때 좀 친해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취소가 되냐? 어째서인지 누니가 넌 해주와 친해볼. 아, 이거 호재의 마음이래. 이번에 호재의 마음. 500원만 주면 키스하는 놈 어때? 단풍선이 안 먹겠다. 아, 호재가 내 단풍선에 약간 깼나봐. 단풍선에 약간 깨가지고 그랬나보다. 자, 어째서인지 눈이 가던 혜주와 친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왜 이렇게 혜주랑은 친해지기가 어렵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OT가 끝난 후 과사에서 도와준 일을 핑계로 커피라도 사주며 다가가 볼까 했지만 이미 주변을 둘러봐도 혜주는 보이지 않았다. 벌써 갔나 보네. 낯을 가리나? 어떻게 친해지지? 진짜 키스하자고 할까? 호재의 눈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확 들어왔다. 어? 해주다. 표정이 좀 피곤한다. 피곤한가? 아무튼 귀엽다. 초점한 눈으로 도서관 문을 여는 해주를 보며 호재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다. 맞다. 선배들이 알려준 책. 해주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엄청 신기하겠지? 폰을 들어서 화면에 비치는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도서관을 향해 빠르게 걸어왔다.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알았어. 플러팅 유형 보고서와 함께 제 공개됩니다. 2화에 계속. 2화까지 또 가야 돼? 여러분, 2화 가요, 봐요. 2화 가요, 봐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 2화를 가길 원하시는 분들 말해주세요. 2화 갈까 말까? 응? 응?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요? 키스 나올 때까지 안 나가. 너무 길어. 길다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가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길다고 하는 반응이 좀 많아요. 10화까지 있대. 10화 너무 길어. 다른 걸도 한번 보자. 이거 지금 이거 보다가 시작된 거거든요. 길긴 해요. 아, 진짜 길긴 길어. 맞아. 자, 여기다가 테스트 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
그럼 저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저 핫주 그거에 들어오셔서 이제 각자의 스토리를 한번 쓰면서 해보시고요. 저거 너무 길어.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뭐랄까? 그게 없어. 아니 너무 내 감성이 아니야. 저 연애 방식이. 뭔지 알아요? 이거 해보라고. 유행하는 동물로 보는 MBTI. 그래? 한번 해보자. 다룸? 이거? 잠깐만요. 오케이. 가보자. 이름. 고해주. 생년월일. 07? 0, 어이? 왜 이래? 아. 04? 07? 1? 992. 왜 이래? 왜 이렇게. 아, 이걸 쓰는 게 아니구나. 몰랐네. 1992년? 4월 7일 여자 개인정보 오케이. 자, 문항이 80개라고? 나는 결정이 빠른 편이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대체로 겁이 없는 편이다. 조금 그렇다. 아, 이거 좀 긴데 이것도? 많아 너무 많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미안해. 내가 긴 거 사실 잘 못해요. 나중에 내가 혼자 해볼게. 해? 해, 말어. 메이크업? MBTI 또 소개팅 게임? 아,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아? 아, 테스트도 스킨십도 빠른 걸 좋아하는 했쥬? 아, 이거 재밌다고? 16가지 MBTI 각자 다른 남자들이랑 소개팅하면서 궁합 점수?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 MBTI별로 특징 개 명확해서 재밌어요. 아, 이것도 길어? 아, 진짜? 아, 뭐 짧고 굵은 거 없나? 햄튜브가 나가신 단단란란라. 그래, 다음에 한번 날 잡고 해봅시다, 이거는. 오케이. 노 프로블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뭐지? 혜주님이 해주면 해. 이 부분으로 제가 영상 많이 찍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샵사이더 재밌을 것 같아. 혜주 근황 알려달라고? 잠시만요.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볼까요? 혜주의 근황? 성룡 사진. 혜주 근황? 사실 제가 요즘 그냥 12월이잖아요. 12월이라서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사실 12월이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뭔가 여러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 여러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에 뭔가 운동도 하고 싶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 알아요? 여러가지를 다 머릿속에 너무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잘 집중을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사실. 그래서 조금 12월이 되면은 유난히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 연말 파티는 당연히 하죠. 연말 파티는 하죠. 그리고 내년쯤에는 또 이사를 갈 것 같고요.
제 그 얘기를 해보자면 내년쯤에 이제 지금 사는 곳에서 제가 2년 넘게 살았거든요. 내가 2년 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내년 4월 한 4월쯤에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벌써부터 막 가구 알아보고 이러느라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냥 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사실 오늘 라이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사실 이게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로도 또 나는 또 이제 또 다른 영상도 제작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자 나의 일이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서 이제는 내가 유튜브랑 라방이랑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편집이 좀 밀려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래도 라이브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서 켰어요. 요즘 마음은 딱 그래. 여러분 우리가 12월이잖아. 12월이면 좀 더 그런 것 같아. 뭔가 우리 2022년 뭘 했다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나고. 그치?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제가 그 살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또 4kg 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이 조금 힘들 정도로 지금 살이 쪘거든요. 제가 느낄 때. 이제 여러분들은 혜진님 똑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몸이 많이 무거워졌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피로감도 있고 이래서 근데 나는 항상 이래. 너무너무 먹방도 좋고 그리고 나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먹방만 했어요. 최근에. 운동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는 운동을 하면서 다시 건강한 돼지가 돼보기 위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의 어떤 근황이에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근데 별거 없어, 진짜. 그냥 연말이구나. 우리 민식씨 연말까지 민식씨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냥. 그런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게 진짜 연말병인가 봐. 맞아. 연말병이 있나 봐. 그쵸?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뽀뽀 지금 방에서 저쪽 방에 있습니다. 저 라이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하는 방이 여기가 그 저의 안방이에요. 뽀뽀랑 같이 이제 자고 일어나는 그 안방인데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이러면 뽀뽀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사실 얼른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되게 커요. 근데 또 정신이 없어. 새 집 내년에 또 이사할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고 새 집에는 그래도 방이 이거보다는 많을 테니까 지금 이 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일하는 방과 생활하는 방이나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서 되게 조금 힘들어요. 저는 좀 괜찮은데 이제 뽀뽀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사 가려는 마음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나는 근데 뭐 그냥 여러분 다들 연말이 그렇잖아요, 그쵸? 다들 연말이 뭔가 내가 1년 잘 보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막 조급한 마음도 들고 약간 싱숭생숭한 것 같아. 맞아. 특히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추워서 겨드랑이 긁었다. 한국이 특히는 추워서 더 싱숭생숭할 거예요. 여기는 날씨라도 엄청 좋잖아. 여기는 연말에는 사실 더워요. 근데 한국은 추워서 약간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 막 캐롤 울리고 막 사람들 막 눈 내리고 사람들 맨날 데이트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마냥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 연말을 타. 맞아. 사람들이 연말을 타. 혜주님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 보여요? 아니 안 힘들어요. 근데 나 라이브를 되게 오래 했어. 나 오늘 라이브 진짜 오래 한 것 같아. 그쵸?
2시간 반 했습니다. 어, 2시간 반에서 그래. 나 우리 오늘 팬카페 막 구경하고 재밌는 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연말 모임 영상도 있을 거고, 저는 연말에 그냥 바쁘니까 그냥 브이로그도 올릴 거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올릴 거니까 또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라이브에서 놀랐잖아. 놀라셨죠? 나도 놀라워. 나도 오늘 물도 없이 지금 사실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오늘 나도 라이브 좀 꽤 열심히 한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우 나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여드름이 나냐.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땠는지도 나는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또 잘 2022년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 그냥 사실 이게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내가 잘 돼. 그러니까 행복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고 밥 맛있게 잘 먹고 그것까지만 돼도 그냥 감사인 것 같아. 오늘 라이브 다시 보기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라따띠뚜따따리라님 상처 감사합니다. 올해 혜주님한테 입덕하고 진짜 행복한 한 해였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나 근데 여러분 요즘 자꾸 몸에 이렇게 여드름이 난다? 몸에 뭘까?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걸까? 막 여기 어깨 쪽에도 어깨 축지에도 나고 여기 목 쪽에도 나고 왜 그럴까? 나 목욕 맨날 하거든요? 1일 1목욕해요 지금 요새. 왜냐면은 땀이 많이 나서 약간 덥단 말이야. 건조해서? 건조해서 날려나? 어 진짜요? 건조하면 여드름이 나요? 린스 안 맞는 거 쓰거나 떨어졌어? 아 모르겠어. 왜 그러지? 피지낭종? 바디로션을 잘못 쓰면 그렇다고? 아 나 바디로션 요즘 목욕하면서 계속 쓰기는 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하형님 구별 감사합니다. 나 물 엄청 많이 먹는데? 근데 얼굴에는 안 나고 몸에만 나. 지가 똑똑히 바슈님 7,500 감사해요. 언니 쇼 잘 때 항상 언니 영상에 라이브 들으면서 자요.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도 꼭 올려주세요. 사랑해요. 모르겠어. 아, 내 생각에는 이거 내 추측인데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하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저는 바디워시 하거든요. 바디워시 하고 다 씻고 나와서 제가 몸에 요즘 그 조금 되게 좋은 바디 로션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것 때문인가? 근데 그거 예전에는 바르면서 뭐 안 났었는데 지금 여기 승가 쪽에도 있고 여기 나는 게 너무 짜증나. 이렇게 빨갛게 올라온다니까 자꾸. 바디워시 러쉬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저 한 통 다 써가지고 그거 안 쓰거든요. 근데 그거 쓸 때는 안 났었어요. 일어서서 머리 감는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아씨 모르겠어. 아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막 요래. 요래요래? 막 요래. 아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되게 재밌는 거 많았다. 우리 팬카페 여러분 팬카페 언제든 들어오셔서 우리 팬카페 언제든 들어와 주셔서 여기 혜주님이 해주면 해. 이 부분에도 이것저것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고 싶은 웃긴 짤 있으면 무조건 그냥 다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걸로 항상 웃긴 짤을 저장을 하거든요. 겁나? 그러니까 나 항상 보여주려고? 근데 저장만 잔뜩 해놓고 사실 보여준 적이 없어 남들한테. 갑자기 보여주고 싶네. 어쨌든 나중에는 한번 혜주는 도대체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것을 보는가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세상에 왔다 이제 라이브 마치라고 딱 들어와 준 것 같아. 지영님 3,000원 감사합니다. 쭈쭈언니 막내 동생이 되고 싶어요. 지영이니까 찌찌할래요. 찌찌 뭐지? 세상에 갑자기 혼자 급발진해서 확 뛰어갔어. 어쨌든 오늘 나 이제 목이 좀 아픈 것 같아. 라이브를 진짜 열심히 불태웠다. 나 불태운 것 같아. 그쵸? 오늘의 라이브도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해치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약간 게임 같은 것들도 재밌겠다. 내가 이거 해보니까 아까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게임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럼 다들 안녕. 영상은 내일 라이브 편집 영상 내일 올라갑니다. 안녕.